유경아, 너 핸드폰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 가지가 뭐야? 핸드폰 고를 때? 일단 가격, 그리고 예뻐야 되고, 그리고 아 셀카, 셀카 잘라면. 그러면 이 휴대폰은 어때? 뭐야, 핸드폰 바꿨어? 대박. 오, 슬림하다. 가볍고. 오, 화면 되게 넓은데? 셀카 한 번만 찍어봐. 셀카? 잘 나오나? 너 만나면 더 세는데 어쨌든 내가 번 걸로 짠! 너 착실히 내릴 겁니다. 오, 아 대박 잘라. 어, 괜찮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얼마? 그래도 한 이게 뭘 넣었어? 6, 70 하지 않나? 이거 한번 열어봐. 뭐야? 기계값 0원? 대박! 어디서 샀어 그 폰? 대박이다. 나도 알려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동규입니다. 어색하대. 어색하다고? 안녕하세요. 저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쇼호스트 박성은. 네, 마동규입니다. 네.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계신데요. 정말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정말 대박이 났었죠? 와, 대박. 네. 정말 이상하게 다시 들고 나왔는데. 네. 진정한 영원입니다. 진짜? 안 들어. 아, 진짜로. 진짜 네. 영원이라고 해놓고서 막 뭐 가입비 있고 뭐 따로 뭐 내라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진짜로. 와, 대박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 근데. 빵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드리는 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요금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실제로 99,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부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네. 요금제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299 요금제. 최저 299 요금제라는 거. 네. 근데 그냥 299 요금제가 아니죠. 네. 정말 음성 무제야. 네. 문자 무제야. 마음껏 쓰세요. 진짜로. 아니, 네. 혹시 아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여자친구 통화하다가 네. 통화하다가 또 연인들끼리 통화하면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 밤새 통화하다가 그때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서. 아니, 네. 그때는 무슨 요금제 썼길래 요거 쓰셨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요금제가 없었어요. 그때 뭐 TTL인가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여러분 진짜 오늘 기기값 빵원 맞고요. 네. 최저 요금제 29,900원. 문자, 전화, 무제한 네. 300MB 우리 인터넷 쓰실 수 있도록 데이터까지 드리니까요. 오늘 효도 상품이라고 정말 유명한 네. 휴대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이 효도 상품이지 네.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은 진짜 뒤태가 중요하거든요. 왜 여성분들도 뒤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뒤태가 보면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딱 모양인데 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굉장히 얇죠. 네, 카메라 한번 당겨주시면은. 네. 아, 우리 PD님이 수작업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이게 네. 굉장히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도 그립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얇아요. 와. 제 새끼 손가락이 딱 가릴 만큼 굉장히 진짜? 얇은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의 이런 휴대폰들을 보면은 네. 이 사각 프레임이 무뚝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둥그렇죠?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편하고. 제가 예.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사실 여자 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잡았을 때 너무 커버리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화면이 굉장히 커가지고 5.7인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딱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잡기가 좀 힘든 거 아닐까? 내 손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잡았을 때 싹 들어와요. 제 한 손에 싹 들어와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보시면은 네. 화면이 굉장히 크죠? 요즘에 나오는 5.7인치 대화면인데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TV 뭐야 지하철이나 버스가 DMV. 보면은 다 이거 보고 있고 이걸 게임하고 이제 큼직큼직하게 보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LG를 선택을 하냐면은 이 IPS 패널. 네. 아, 말도 꼬야. 진짜. IPS 패널을 정말 네, 선명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주위 동료한테 동료들한테 나 오늘 빵원인 그 휴대폰 기기값 빵원인 휴대폰을 한다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언니.